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애견의 비밀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Why can't my dog stop eating? 제목이 아니 왜 우리 집 강아지는 계속 먹는 걸 멈추지 않지? 돼지같이 많이 먹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유난히 식탐이 많은 뭐 고양이 or 강아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개 종류 중에서도요. 이 레브라도르 리트리버 종이 그렇게 식탐이 많다고 합니다. 그 비밀을 오늘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Labradors are known for eating a lot of food. 자, 워낙에 이 레브라도르 리트리버 종류 중에 하나죠. 많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애견 중에 하나입니다. Even if they eat enough,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었다 치더라도 they still want more. 여전히 더 먹고 싶어 하는 거죠. Naturally, they are more obese than other dogs because of their limitless appetites.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끊임없는 식욕 때문에 이거가 이유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다른 개들보다 이 라브라도르 종은 훨씬 더 비만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Fortunately, a group of scientists from the University of Cambridge have found out why this happens, right? 자, 다행스럽게도 그 캠브리지 대학의 또 여러 과학자들이 왜 이 라브라도르 종 그 강아지가 이렇게 식탐이 많은지 그 비밀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The scientists discovered that the Labrador's love of food is due to a genetic mutation.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요, 이 라브라도르의 이 음식에 대한 라브라도르의 굉장히 음식에 대한 이 애정과 사랑은 그들의 유전적인 돌연 변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변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 gene called POMC creates proteins to switch off the feeling of hunger, right? 자, 일명 POMC라고 불리우는 진이요, 이 유전자가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어떨까요? 배고픈 감정, 그러니까 뭔가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변형을 일으킨다고 하죠. Many Labradors have a mutated POMC gene. 근데 많은 그 라브라도르 종 리트리버 개들이 이렇게 변형된 POMC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they cannot feel full after a meal.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제 그 배고픔의 감정이 먹어서 딱 이렇게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그거가 이제 뭔가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여전히 배가 부르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This has been a mystery for many Labrador owners, but now the secret has been solved. 이 라브라도르 리트리버를 키우는 많은 그 애견인들은 너무너무 궁금하고 왜 우리 집 강아지가 이렇게 먹을 거를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그 비밀이 밝혀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왜 라브라도르 종의 그 강아지가 그렇게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읽어보았는데요.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8. 비록 그들은 충분히 먹지만 여전히 더 먹고 싶어 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Even if가 되겠죠. 비록 뭐뭐 할지라도. 자, they eat enough, but they still want more. That's right. 자, number B. 그 과학자들은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음식 사랑이 유전적인 돌연변이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That 이하를 이렇게 되겠죠. The scientists discovered that in the sentence, right? So the Labrador's love of food is due to 무엇무엇 때문입니다. A genetic mutation, 유전적인 변이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블랭크에 단어 넣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Number 8. Dinner is his main blank of the day. 자, 이게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못 먹다가 저녁만큼 이렇게 거하게 먹는 거, 그쵸? 하루 중에 가장 주된 끼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가 되겠죠? Number B. My favorite is pepperoni pizza. 자, 피자. 페페로니 피자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무엇일까요? 음식입니다. 그죠? 음식하고 끼니는 좀 다르죠. Right? 우리가 하루에 three times, we
we have three meals a day usually, right? Or two meals. 그런데 food라는 거는 뭐 수시로 먹을 수가 있겠죠. 밀을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